귀를 열어 일방향 소통 노 쌍방향 소통 예스 원, 투, 쓰리 진정한 공감 만들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 숨쉬는 역사 대한 뉴스 아무나 따라올 수 없어 예 시청률보다 기분에 충실해 소리 높여 KTV 우리 함께 즐겨봐 정책방송 KTV 똘똘한 원숭이 코코몽 2016년 새해가 붉은 원숭이의 해라는 거 알고 있지? 바로 이 코코몽의 해란 말씀 그래서 이 코코몽과 재밌는 여행을 떠나볼까 해 여기저기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들 내용도 너무 많고 으아우 복잡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땐 코코몽에게 물어봐 알아두면 좋은 깨알 정보부터 다양한 시선으로 싱싱한 이슈를 제대로 알려줄게 어때? 재밌겠지? 정책 꿀팁 프로젝트 싱싱정책 싱싱코코몽 출발! 일도 가정도 행복한 일가양득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이 필요해 오늘의 요리는 아빠표 바나나파이 룰루룰루 고마워 여보 남편이 밥 해주는 난 행복한 여자 잘 먹겠습니다 나도 가족들한테 요리해주고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용기 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당장 가자 남자가 집안일이나 하겠다고 휴직을 해? 그것도 육아를 위해서? 차라리 사표내고 쭉 쉬지 그래 요즘은 육아는 아빠가 대세라고요 아직도 직장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아빠들이 많다니 정책 도우미 로보콩을 불러볼까? 로보콩 출동! 로보콩!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줘 나만 믿어 콩 누구 마음대로 육아휴직을 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진짜 남자지 휴직하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이미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콩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대신 엄마에게 일터에 나갈 기회를 줄 수 있다 콩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육아를 하고 싶지만 휴직이 영 부담된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육아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부터 사라져야 한다 콩 아빠가 놀아주는 게 제일 좋지 엄마 시간 다 됐구나 오호호이요 육아는 부모의 권리 아빠들의 육아휴직 당당하게 사용하자고요 잠깐 워킹맘 아로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찾아가 볼까요? 룰루룰루 신나는 퇴근 시간이다 오늘은 무조건 잠시 퇴근이야 그렇지? 물론이지 마무리하고 집에 갈까? 이럴 수가 오늘도 야근이란 말인가? 피곤하다 놀기만 하면서 더럽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 자 어서 치워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날마다 집안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워킹맘 아로미 도움이 될 정책을 갖고 왔어 잘 봐 바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 퇴근 후의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지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이 제도를 도입해왔다고 해 아이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인 제도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려준 거야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만 있다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할래 맞아 일은 스마트하게 가정은 스마일하게 당당한 육아휴직으로 아빠도 엄마도 육아 고민은 이제 그만 시간 선택제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바꿔가는 활기찬 일터 행복한 가정 일과 생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일가양득 일터와 가정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